So last couple, only three songs.난 반드시 좋은 커피를 구해와야만 한다. 산지에서 그러면 지금 딱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있나요? 그 COE 이번에 그거 하시면서 옥시장 커피잉 하셨잖아요. 아, 예. 되게 여운이 크게 남았어요. 되게 아마 나중에도 여운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 기억들과 목소리가 기억이 날 만큼. So okay, so what did you think of number one? Like some almond.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을 해야 했고 내가 누구인지 커피잉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줘야만 했다. I'll see it. I'm a little bit more coffee. Okay. I have a little bit more time for later on. You can. See, see, see. Ah, okay. No problem. No problem. Yes. All right. Well, go number two if you like. Number two. 아직 근데 좀 더 해야 돼. Number two is. 근데 난 첫 커피잉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커피의 세계에는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몇 개의 가문들이 있다. 파나마의 에스메랄다, 코스타리카의 돈카이토, 과테말라의 에리네르토, 그리고 이곳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미에르시 가문이다. 오늘은 미에르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한다. 그들은 내가 보아온 그 어떤 농부들보다 진실되게 커피를 사랑했다. 아니, 커피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 오, 여행! 오, 에르미! 아하하! Are you amigo?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Buenas noches! Wow. Are you? Buenas noches! How are you, Tommy? Great to see you. This is my father. Wow! Glad to meet you. Tommy? Nice to meet you. Urban Mirage, it's a pleasure. I saw you in the website. Okay. Yes, yes. From El Salvador. El Salvador, yes. She is also our group. Hello, hi. Nice to meet you. 5세대 농장 주인 윙고에게는 어쩌면 커피란 미에르시 가문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일 수도 있을 테니. 하지만 그는 처음에 커피를 싫어했었다고 했다. Jeff, that here normally we have a lot of rain. One month, three and a half weeks. Oh, good. A lot of coffee cherries. It's drying. Right. It's drying on the tree. Do you get the geisha seed from Esmeralda? No. No. We got it from Francisco Sarracin. Oh, the one, Camino? The one who gave Esmeralda the seed. Wow. Don Pache. Don Pache. Yes. From Panama. Panama. Yes. Don Pache is the first. He was the who discovered geisha. So he passed away. His son Francisco. Oh. Francisco Serracin. Serracin. Yes. 이때 나는 무언가 사명감을 느꼈다. 커피를 그렇게 좋아한다던 나도 모르던 사실이라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만 한다. 그것이 커피의 역사이고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리자. 온두라스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 예전에도 헤어드라이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헤어드라이기가 없는 것 같고, 작년에는 관광객이 많았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네. 우리밖에 없네.
오늘은 다들 좀 늦잠을 자기로 했는데 저는 8시에 일어나버려가지고 저기서 책이나 좀 읽고 또 무언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알던 사이가 아니다. 커피 산지에 오면서 알게 되었고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인지 금방 친해졌다. 미에리 씨 가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그들은 니카라과의 철도 산업을 돕기 위해 온 독일 가문이다. 돈 대신 높은 산위에 땅을 받게 되고 그렇게 그들은 1908년부터 커피 혁명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윙고가 5대째 커피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My entire life with my children with Wingo, I was really strict. So he thought I hated him. Oh, really? So with my daughters, he said, "Oh, you love them more." Yeah. And then also Scottish as well. They don't mind. So we're very white. Yeah. Very white. 1년 만에 다시 산타루시아로 올라가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작년 온두라스 영상이 제 유튜브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또 생겼을지 참 궁금하네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작년 이곳은 안개가 눈앞을 가릴 정도로 습했었다. 올해는 무슨 일인지 건조한 모래바람이 나타났다. 작년에는 이거 봐요. 달라 보이는 환경입니다. 1년 만에 왔지만 많이 말라 있어요. 말라 있고 지금 거의 한 달째 비가 좀 오지 않아서 가뭄이라고 합니다. 올라. 체리를 수확하고 그 양을 체크하고 있다. 이 커피들이 내가 한국으로 수입하고 블렌드도 메인 블렌딩에 쓰이게 될 커피들이다. 카토아이 나무는 굉장히 정글처럼 생겼고 덩쿨이죠, 덩쿨. 이걸 이제 사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 블랙로드의 블렌딩 베이스는 이 커피가 될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블렌딩 베이스에 이렇게 좋은 커피를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냥 커머셜이 아니라 진짜 스페셜티 커피죠. 스페셜티 커피를 블렌딩 베이스로 쓸 수 있는. 또 누구 있는데 안에? 누구야? 1년 만에 다시 카소나에 왔다. 오늘은 카소나에 한번 들어가 본다. 사실 버려진 집이 이곳에 있었고 스페인어로 이런 집을 카소나라고 한다. 산타루시아 농장의 최고급 게이샤랏 이름이 카소나인 이유는 바로 이 집 때문이다. 이 랏은 갓두라스라고도 한국에서 불리며 뭐야? COE에서 1위를 한 유명한 랏이다. 위험해서 사람이 살진 못한다고 한다. 여전히 있네 애들이 길이. 나르네 아직도 나뭇잎. 나뭇잎. 아직도 이 카본이 아들. 오 개미 밟았다. 지금 네 마리 죽였어요. 근데 그거 지불 하셔야죠. $5. 조심조심. 유발란스를 신었기 때문에
오케이. 갈다. Sweet and floral. Santa Lucia. 가스오나. 게이샤는 항상 이런 가파른 곳에 자라고.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멕시코에서 누가 온. 야 유이. 이런 거 저런 나쁜 거 배우면 안 되는데. 테리도. 빠드리겠습니다. 드셔보시겠습니다. 이거 체리 알러지가 있지만 이거 꼭 드셔봐야 됩니다. 와 손으로 잘 띄워주셨네요. 네.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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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짠데. 짜다. 제가 너무 많이 문질렀죠. 여기는 대부분 이렇게 피베리가 많아요. 여기 지금 제가 먹은 것 중에 개 피베리네요. 네, 한 게이샤 피베리, 개 피베리. 이번 산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은 전설적인 커피가 탄생한 곳을 지금 보고 있다. 거기 있대요. 옐로우. 있어요?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것마저도 연출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하네. 나이트 알고. 아, wait, wait, wait. So, for yellow varieties, yeah. you know when it's ripe, when it starts to have black spots. Kind of like a banana. Kind of like this one. Ah, this is right. So try that. Okay. 이름이 까매진 거. 약간 까매진 걸 먹으래요. 까매진 거 먹어야지. 까만데. 와, 이 느낌을 담아가고 싶다. 신기하다. 이거 근데 과육이 없다. From those. 옐로우 파카마라는 원래 니카라과에서 열매가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고 버리려고 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노랗게 변하니까 열매에 문제가 있는지 알았던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들의 조상들은 따로 키우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과테말라 에리네르토에도 지금 여기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을 지나 이런 고귀한 커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Flavors that I hope Camara, Yellow Pacas and Laurina as well. But also the 아름다운 숲을 뒤로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진짜 어이없다. 아, 이런 숲이 이쁘나 진짜 너. 고양이들. 이제 건드리지 말래요. 화났다. 좀 편해졌나? 웃기다야. 올라. 올라. 잡아라. 도둑놈 잡아라. 도둑이다. 와 새요 새 새. 천혜의 공간이다 이 안에가. 여기 진짜 천혜 공간이다. 그냥 가져와 버렸어요 좀. 아무래 되시죠. 화장실에 앉아있는 열려라 하림. 돈 드릴게요. 제 돈이 중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산지의 꽃을 알 수 있는 커피를 준비하고 있다. 발길을 기록한 다음에 가면 아예 차가운 걸 줘야죠. 그죠? 우엉이 가운데 거 껴시고 쭉 바로 바로 15초 진짜? 남았어요. 진짜 아시네. 잘 갔네. 인생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뭐지 뭐지 뭐지. 갑자기 왜? 강력한 디스는 뭐지? 이 영상들 좀 보내주세요. 신고. 다들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하나의 커피에 몰두하게 되었다. 인생 처음으로 커피 받아서. 네. 에로인. 네. This coffee is very amazing. 네. 이거 바카마. 이거 바카마. 모두가 감탄한 옐로우 바카마라다. 아 이러면은 이 네르토 낙차를 조금 줄여야겠네. 근데 어차피 양이 별로 없어. 양이 얼마 없나. 하긴. 두 번째 워시드 커피잉을 했는데 어제 갔던 정말 좋은 뷰에 바카마라가 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이 농장 이 근처 테루아가 이제 점점점 무르익어간다는 느낌도 드는 게 옐로우 파카마라는 이네르도 파카마를 이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그리고 트랭귤로 라시 진짜로 이제 구분이 갈 정도로 좋은데 엄청 흥분이 되네요. 빨리 사고 싶습니다, 애들을. 일을 했으니 밥을 먹어야겠죠? 농장에서는 고기를 준비해줘서 우리도 신라면을 꺼냈습니다. 저 신라면이 맵다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매우시구나. 아 이게 매우시구나. But your face is red. No, very spicy. Oh yeah. 프레젠테이션. 이 커피는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폴리오아시 트랭귤로 메이드 바이 미엘시 미엘비시. 무슨 노래예요? 이거 레인.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살루. 이 갈아져 있는 게 이게 너무 맛있는데. 가루가요? 네. 가루가 뭐지 이게? 이거 아까 아니야. 아, 무슨 소리세요? 탈락! 아니에요. 진짜 웃기다. 하필 이게 또 이렇게 나 하필 이렇게 들어가. 언제 들어갔지? 이 좋은 커피 하겠어. 이거 이래서 뒷주머니 숨 참고 주작 타고 Always back. That's good. Let's see. 하하하. Thank you. 산타루시아 농장의 배러로 우리는 워시드 가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수확한 체리를 수조에 넣어둔다. 지금은 다양한 불순물과 잘 익은 덜 익은 체리들이 섞여있다. 특별한 기계,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물을 틀어줌으로 물의 흐름으로 체리들의 이동을 유도할 수가 있다. 수로를 이동하며 불순물이 제거된 체리는 펄핑 기계에서 껍질을 제거한다. 끈적끈적한 뮤슬리지가 붙어있는 파치먼트 그리고 다시 한번 스크리너를 통과하며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끈적한 파치먼트들은 이 상태로 발효되며 수조에서 발효를 통해 끈적한 뮤슬리지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 이 상태로 하루 이틀이 지나면 뮤슬리지는 딱딱해진다. 딱딱해진 뮤슬리지를 다시 한번 물에 흘려주며 씻어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적절한 수분율이 될 때까지 말려주면 워시드 가공이 마무리가 된다. 아니, in New York, he calls me up and he's like, he's crying. I'm like, what happened? I'm like, did you get robbed? He's like, no, I got a promotion, more money. I'm like, all right, congratulations. You know, Heaven's like, no, I hate this job. I was getting ready to quit. I'm like, just quit. 에르윈의 아들인 윙고는 원래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그 일이 그의 운명이 아님을 깨닫고 그만두게 되었다. 윙고가 어렸을 때 에르윈은 윙고에게 커피를 하라고 푸시를 했었다고 했다. 그때 윙고는 커피에서 더욱 멀어졌지만 그를 가만히 두니 운명처럼 윙고가 커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다. 와, kind of destiny. Kind of destiny. Yes. Yes. So yesterday I was sitting there watching him, you know, work, and I was just watching him, and I was enjoying it. I was like, super quiet, going, ah, okay, all right, wow, I like it. You know?
아니었다 지금. 이번에 빅컷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와, 제대로다. 와가지고 되게 놀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뭐 커피 농장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놀란 게 많았어요. 정말 좋아서 한 일인데 아직까지 이 조금 시장에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하지도 않은 신맛의 이 커피의 그 힘이 과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유심히 왔어요, 실은. 이 정도로 움직인다고? 아니 그냥 뭐 그냥 농장 딸딸 왜요? 종류 왜요? 어디가 뭐가 있는데 종이 뭔 개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이제 우리 박 이사가 예전부터 이제 그런 짓이 많았어. 왜냐면 내가 지향하는 커피와 또 지향하는 커피는 틀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좁혀보자라는 어떤 의미도 있었어요. 쫓아가서 한번 다른 것보다도 이 전이가 이 여행이 그 커피 사건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올 거예요. 약간 신기루를 보고 있는 느낌? 근데 계속 생각했어요. 이 데이터로 내년에 또 가야지. 이 데이터로 내년에 정말 제대로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조금 무리, 저 조금 깨고 왔거든요. 그래서 결혼자금 떼서 왔는데 결혼 빌레이드나요? 네, 당연하죠. 근데 온 거를 약간 직원들한테 미안해까지 하면서 왔는데 온 거는 후회 안 해요. 아마 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이런 경험들이 직원들을 더 성장해 줄 수 있게 제가 더 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와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재밌는 게 아니라 좀 운이 좋아서 다 좋은 대표님들 만나가지고 생각도 많이 듣게 되고 저도 아마 앞으로 운영 방식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제 물론 난 사실 술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를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이 순간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3일간 또 이 길을 올라가니 정겹군요. 험한 길. 미에리 씨 패밀리에서 운영하는 로스페보리토스 옥션 공식 COE 옵저버로 오늘 나는 커핑을 하게 된다. COE 정식 옥션은 아니지만 COE 시스템에서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는 프라이빗 옥션이다. 재밌게도 미에리 씨 가문에서는 두 나라의 옥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의 커피를 같이 진행하는 특별한 옥션이었다. 에르윈 미에리 씨는 그냥 윙고의 아빠가 아니라 전 세계에 몇 없는 COE의 헤드저지이기도 하다. 커피 업계의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 그 자체가. 갑자기 커핑을 페이퍼가 아니라 앱으로 진행한다 해서 급하게 설치 중이다. 처음 써보는 앱, 도무지 적응이 안 된다. 이때까지는 몰랐지만 COE는 모두 이제 앱으로만 진행을 한다. 페이퍼로 하는 커핑의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이다. 약간의 떨림이 또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빨리 맛을 보고 싶다는 그게 더 크네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는 공식 COE 커핑에다 처음 써보는 앱까지 어떻게든 적응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사뭇 긴장감이 넘치는 모습, 그리고 첫 번째 세션 커피가 시작되었다. 정신이 없다. 에서 식은땀까지 난다. 이제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한다. So, okay. So, what did you think of number one? Number one, like some almond and hazelnut clean coffee, 86.5. Okay. Okay. I'll see you in a little bit more coffee. Okay. I have a little bit more time for later. He can. See, see, see. Ah, okay. No problem. No problem. Yes. All right. Well, go number two if you like. 아직 근데 좀 더 해야 돼. 난 첫 번째 세션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이었다. The taste is a little short, so 땀이 납니다. 첫 번째 일단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거 쓰는 것만 해도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두 번째는 조금 더 빠르고 집중되게 한번 더 맞춰보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준비가 덜 돼서 여기서 커핑을 그만하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기 싫어서 포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 늘 그랬다. 포기하면 안 된다. Fantastic coffee for me. Yes. So, I give this coffee 19.5. Thank you. Yeah, this is definitely a varietal flavor. Yeah. PCA 라스 페브리터스 첫 번째 커피 너무 정신없이 이 앱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점수를 제대로 못 주고 좀 정신없이 지나갔었는데 다행히 두 번째에 조금 적응이 돼서 커피를 마무리했고 정말 놀라운 커피였어요. 왜냐하면 니카라과에서 이런 게이샤 같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런 컵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커피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더 기대되네요. 아직 또 뭐가 남아있을지. 그들의 게이샤는 명불허전이었고 이 커피는 내 입에서는 파카마라 같은 느낌이 났었다. 이네르토 파카마라 같은 느낌 혹은 더 좋았다. 난 이 컵에 90점을 줬다. 반드시 게이샤만 좋은 커피는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클래식한 커피의 최고가 아닐까? 재밌는 사실은 에르윈도 비슷하게 생각했다. 게이샤는 우아하고 천천히 춤을 추는 것 같다면 뒤쪽의 커피들은 엄청나게 강력하다. 완전히 다르다. With your special someone yeah. over here, this makes me want to dance. Totally different. Yeah, exactly. I also like this kind of coffee so much. Very high intensity in acidity and peach, honey. So I give this also 90. Oh, okay. Thank you. Appreciate it. Yeah, it's good coffee. So someone will be really crazy about that coffee. Okay. Right. What did you give it? 88. Yeah. Okay. I feel this kind of coffee from Laurina sometimes. Very good process for you. Mm-hmm. Strawberry and cranberry, like that. Vanilla. And especially after this very long, long taste, I give this coffee 89. Thank you. And that is a Laurina. Yeah. Oh, really? Yeah. 최악으로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해주셨음에 감사했다. 내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던 하루였다. 며칠 후 다행히도 나는 태국과 대만 COE에서 옵저버와 저지로 초청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타루시아는 에스메랄다가 아닌 돈파치에게서 게이샤 씨앗을 얻었다. 한국의 많은 사람은 에스메랄다가 게이샤의 최초라고 생각하지만 농부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이다. But he's the one who saw it. He discovered it. 온두라스가 확실히 인텐스가 더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으로 유명해지기 때문에 블랙로드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걸 소개하는 게 또 더 맞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게이샤는 이미 유명하니까 이곳에서 파카마라를 소개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라면은 니카라과는 모든 면에서 다 그게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좋은지. 그런 면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요. 좋기 때문에 컵이 좋으니까 좋은 거고 니카라과는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좋은 거.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아, 요시키. 우리 자기 것도 안 해요. 드러나는 거 싫어해. 잘 한 것 같나요? 점수를 매긴다면. 아, 점수를 매긴다. 50점 만점. 왜 50점 만점인가요? 최대치. 선을 보여주셨는데. 50점 만점이냐. 리미테스. 리미테스를. 왜 50점 만점이냐. 아니요, 진짜.
처음 해보신 거로는 완벽하게 하셨어요. 처음 해본 걸 50점 드리겠습니다. 데뷔예요? 신님이 테스. 근데 약간 시작점이 50점이어서 다행이네요. 아 이제 가세요. 가지마 여권 어딨어요? 쭉 쓰셔서 이제 다 사시는 거죠? 자산 당첨으로 저희 동영상 쉐어해야 돼요. 쉐어 너무 아쉬워. 이렇게 아쉬워. 진짜 아쉽죠? 진짜 잘 가서 또 그 유토리미 Good.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Real pleasure. Thank you for coming. Real pleasure meeting you. It's a pleasure having you here. Thank you. 조심히 하세요. 즐겁게 사시는 요리사. 아 아쉽다. 인연이 참 신기하죠. 네, 그게요. 좀 들었는데 그 며칠 사이. 아 이거네 이거 내가 시키고 있다. 미니? I always keep an eye on me. I take can take my eyes off. 와와와와 real real rich family. 와와 amazing. Where is you? 내가 밥 먹을 때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지. 너 좀 따라와봐라. 아까 깔았을 때 좀 잘 깔았어야지. 좀 더 빠르게 못하겠니? 랜딩 사이즈 0.1 더 올려. 하림 씨가 저 과일이 궁금하다고 하자 친호는 바로 달려가서 과일을 따서 가져다 줬다. 그지 나뭇가지로. 아 나무로. 근데 저거 떨어지면 또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밑으로. 따또 딴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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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너무 크다. 너무 큰데? 이거 어떻게 먹지? 와. 근데 그건 다 될까요? 진호? 눈 안 닿아서 이거 될 것 같아요. 히. 나이스. Gracias. Okay. Eso. Edwin. Sí. Gracias. 세라주를 이제 떠납니다. 온두라스 마지막 일정. 비가 온다. 그건 다 밝혀졌다. 오늘도 일 같은데. 끊임없는 가문이던 산지마다 하림님만 오면 이렇게 비가 온다. 아, 좋아하던데요? 비 온다고 좋아하던데 다들. 그거 같다고. 와, 얘 진짜 우리한테 완전 그거 됐네. 아. 안녕. 좋다 진짜. 진짜 와, 진짜.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또 시작이다, 야. 내가 뿌리는. 내가 하다. 와, 죽는다 그냥. 내가 이렇게 뭐야? 꽃잎이야? 뭐야? 근데 벌레들이 막. 어? 왜 그러지? 망고! 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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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빈은 나를 망고라고 부른다. 가장 맛있는 망고의 품종이 토미 망고라서 내 영어 이름을 보고 망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How did you come? Yeah, no, I gotta pick up some other people, so we can pick you up and then drop you off at the gas station. You ready to go? Okay, yeah, a little bit after. Coffee? Mexican. 난 엘빈에게 그의 농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무엇인지 물어봤었다. I tell everybody, every coffee, every cup tells a story. It's, I don't know if you have any children. not yet. Okay. I have children. It's okay. If you had children, you don't compare. You know, sometimes one misbehaves. You know, you spank them, but you still love them. Yes, love. You know, so coffee, the same thing. Same thing. Thank you so much. Because sometimes when we are in Korea, we forget that kind of thing. Yes. Yeah, we forget. Right. No, but it's human. It's kind of like, okay, which child do you love more? You know. 그의 대답은 나에게서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다. Just different. My entire life with my children, with Wingo, I was really strict. So he thought I hated him. Oh, really? So with my daughters. He said, oh, you love them more. Oh. Now, Wingo
was working with us. I deal more with him. Now my daughter say, oh, you love Wingo more than you love us. Come on. Yes. 다행히도 난 그들과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다. 로스 페보리토스, 니카라과 게이샤, 그리고 그들의 파카마라를 모두 구매했다. 진짜 잘 됐다 이번에.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초전이었을 뿐이다. 우리는 마침내 신의 커피가 탄생한 나라에 도착했다. Just an area where we don't quit. I'm 30 days behind when we harvest this year. Geisha! Geisha! I'm gonna tell you that. 우리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야.